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4주 된 거죠? 네, 4주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뿐이 아니라 생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할 일이 좀 없거나 아니면 염세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명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든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더 지혜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간,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깝다. 코로나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아마 역설이 되겠고요. 그러지는 않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또 그래야죠. 그런데 현실이잖아요.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부르심을 찾아가는 이정표를 세우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10년을 저희가 주기로 생각해서 이제 10년을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또 복음 DNA를 확산하고 건강한 교회의 토대를 지금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산 돌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일, 이는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죠. 온 세계에 송신소를 굉장히 요소요소에 분명하게 세워서 이 방송 네트워크를 세우는 것처럼 마치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의 공급을 완전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교회의 건강한 터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일에 저희가 기술자가 되자 또 공급원이 되자 그런 10년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내적 기초, 또 여기에 창념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저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결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영적 사역 또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안광천 목사님이 저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좀 측은하다, 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다, 요새 담임 목사님들 같지 않게. 그래서 제가 살짝 슬퍼지려고 하다가 그렇구나, 외부자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해서 약간 슬퍼지려고 하다가 또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 그렇지,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살짝 슬퍼지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피해의식이 생기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상받을 것이 좀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교만하진 않아요. 디아스포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만해질 일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과 의사가, 종합병원에 있는 외과 의사가 마음이 풀어질 일이 없는 거나 같아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술 일정이 한순간도 안 빼고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짓을 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늘 하는 거지만 수술 받는 사람은 절대절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기도했을 거예요. 좋은 의사가 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오는데 의사가 풀어질 일은 없어요. 디아스포라 목회자가 풀어질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복음사역자가 교만해질 일은 없어요. 그럴 틈이 없거든요. 토요일 주일도 제가 보니까 거의 한숨도 쉴 잠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디아스포라 복음사역자의 운명 같은 건데, 물론 안 하면 쉬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편집하고 또 묵상제 편집하는 집사님과 어제도 12시가 다 돼서 이제 오늘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서 또 내용 수정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양육 교재들 또 PPT 강의 또 프로그램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멀리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내부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아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오프라인 사역도 많아지고요. 또 지금 저희가 새가족들이 그동안에 오신 분들 신방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 간 분들도 신방을 다 못했어요. 저희 동네로 이사 온 분들은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했지만 조금 멀리, 이게 슈미텐 뭐 이런 데로 간 분들은 지금 관계가 멀어지게 생겼어요. 이사 가는데 신방도 못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다 하느냐.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가던 길에 들리고 오던 길에 들리면 된다고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역사적인 스케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정말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데, 코로나 시절에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러할진데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부지런한 우리 성도들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제2의 축복을 준비하고 항상 출발은 내적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고 뭔가 오랜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들은 항상 내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이나 문화나 아니면 정신이나 모든 것들이, 혹은 뭐
건축이나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도 전부 다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인 영감, 내적인 기초, 또 그게 안에서부터 숙성되는. 그게 없다면 아마 그 결과물들은 빈약하고 초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물론 하나님이 억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내적인 숙성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를 붙잡는 이들에게는 제2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예, 정과 동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허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준비될 때에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났을 적에 전도와 복음의 열매와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 모교회처럼 우리에게는 한국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한국의 교회들이 새로운 중흥과 도약의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의 신인도가 떨어졌다,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 뭐 방송 좀 타고 이런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역전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디아스포라만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또 청년의 주력부대를 무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메뚜기 때처럼 말이죠. 주의 기운이 온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생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교회 나와서 하는 교회 일과 신앙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건 내적 기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일들,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와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4주가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고 숨어있어만도 1년 금방 갑니다. 뭐를 했냐고요? 아이고 이 시절 언제 가나 하고 푸념하면서 지냈대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그렇게 1년도 금방 지나갈 수 있고 2년도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모든 것을 열매로 쌓아드리지 않고 그냥 이 흩어져 버리게 네? 이렇게 저렇게 흩어버리는 시간으로도 한 10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이렇게 보냈지? 그리고 결국은 남은 것이 없어요.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뛴 것 같은데 결산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 거죠. 네. 근데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늘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죠. 내적인 일은 그런 거 아니죠. 한 가지만 붙드는 거죠. 한 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는 한 가지 선택, 한 가지만 붙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바윗돌과 같이 견고하고 우리 마음은 강철과 같이 단단해서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바윗돌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얼굴은 안개처럼 뿌옇고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마음은 온갖 생각과 번뇌로 가득해서 어느 것도 잘 잡히지 못하고 하루가 가는 줄 모르게 금방 가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끝마다 요새는 고민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표현으로 한 해 두 해를 보내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가라지, 모든 것은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깨닫게 해주죠. 어수선한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수치가 되고 또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되는 시절, 어떻게인가 숨어서 어떻게인가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는, 아니 유독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 베드로는 억지 위기의식을 저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태평성대라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고통과 고난과 같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가상적인 낭만적인 의미에서 참 고생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핍박과 직접적인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 오순절의 주역이죠. 주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자원하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네가 성령에 이끌려 가리라 그 말씀대로 그는 예, 사도행전 15장 7절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 예, 복음의 저작거리 속으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세운 일에 쓰임받죠. 그가 가진 천국의 열쇠를 한순간도 놀리지 않은 거죠. 그 열쇠로 썩썩썩썩 문을 열고 복음의 길을 열고 그리고 어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고난의 세 가지 의미에서 3장 4장이 걸치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이 가지는 축복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Segenswirkung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축복의 영향력은 이 고난이 주는 축복의 영향력은 첫째 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어떤 영향력이 생겼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백신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성도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예, 각성과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고난과 고통이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메조키스트가 아니죠.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낼 때 사라진다, 극복된다. 두려워하면 들러붙고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각성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구별해내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 우리 안에서 마무리되면 시험하던 고통 사라져버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다르게 읽으셨나요 혹시?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우리가 자라면서 엄마 밥 줘, 엄마 추워, 엄마 때문에 그래,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이제
엄마도 좀 이해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눈으로만 약간 이러네. 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우리를 위해서 권한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복음의 사람들이 뭐 유교 출신인가요? 효성을 다하고 스승님께 뭔가 보은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좀 주님을 위해서 좀 뭔가 보탬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구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13절, 오늘 12절 제껴놓고 13절부터 당겨서 읽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고난이 어떻게 왜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지내는데 나만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때를 살면서, 예, 육체만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그냥 기왕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예, 그거를 육체의 모든 기회로 삼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가 부패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매저키스트가 아니라고, 우리가 학대당하고 고통받고 좌절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광을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옷은 정말로 보배로운 옷, 아름다운 옷이죠. 그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종일 피곤해 여러분 시달리실 거죠? 그러려면요. 아니죠. 예. 생각이 많고 꿈이 많고, 꿈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것이 많은 진짜 꿈. 잘 때 정신없는, 막 자면서도 막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무겁고 편두통이 지끈지끈지끈지끈하고, 예, 그래서 집중력이 사라지고 늙었나 봐 입술에 달고, 여러분 그건 건강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푯대를 삼는 거, 이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양육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 양육반을 하기 전에 좀 피곤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항상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무조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회복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복음 DNA라고 한 거예요. 예, DNA 치료예요. 예, DNA가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에서, 제가 그것을 항상 알려드려요. 예,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특히 남자 성도들은 이 양육반에 왔다가 약간 빼앗긴 마음이, 내일 또 아침에 또 이랬는데 오늘 또.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금요일 저녁에 제자훈련 끝나고 그리고 또 직장을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조금 가가지고요 또 마무리하고 새벽쯤, 어차피 내일은 쉬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자 훈련하고 뭐 대단히
대단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목이 꽉 잠겨 있거나 그러다가 제자 훈련하고 오히려 열불을 내는데 끝나 목이 확 풀려 있거나, 아니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몸살 기운이 확 사라지거나, 뭐 눈이 충혈돼 있는데 보니까 싹 풀어져 있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공통적으로 보면 예, 한번 가슴이 훅 뜨거워지거나 그러면 몸은 금방 좋아져요. 가슴이 훅 뜨거워질지어다. 그런 거예요. 훅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이제 피곤이 몰려와서 이렇게 졸리면은 예, 역효과예요. 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무협지에 의하면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주화인마라 그래. 예, 기가 역류하는 거야. 기가 역류. 예.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있다가 막 그냥 잘 걸 그러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지는 분이 있다면 주화인마. 예. 오늘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슴이 훅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 피곤이 몰려갈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안에서 뭐 옛날에 한참 뭐 티임파구 이런 얘기할 때 예, 그런 것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소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새벽 기도하고 더 건강해지시고 기억력은 더 명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살짝 뇌진탕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예.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 나이 되보세요. 아, 그런 소리를 나는 좀 하질 마세요. 예.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했더니 예. 바울 사도 말씀을 빌어서 할 거요. 네가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했느냐? 나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암송할 때마다 나는 근본적인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주님 열매 맺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염세적으로 받지 말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서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이 공연을 준비하는 기획자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아마 그런 공연팀이나 저는 이 그 유럽의 어떤 마을 중심 도시 마을 중심의 여름이나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을 때 이제 공연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설 무대를 와서 팀들이 세워요. 그렇죠? 연극을 하든지 무슨 공연을 하든지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흥분 이런 게 참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헛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 여름에 유럽에서 어딘가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였죠. 그 오래된 마을인데 거기에다가 동네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설 무대를 쫙 설치해가지고 연극을 하더라고요. 예, 좀 드물죠. 또 프랑스는 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노래나 공연 뭐 이런 게 아니라 연극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쫙 모이고 그래 가설 무대를 이렇게 세워서 뭐 조명이며 예, 저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를 가설 무대처럼 예산도 적게 들고 가설 무대처럼 그래서 언제나 그 생생한 현장감 막 설치하고 막 고정된 게 전통교회처럼 옛날에 여기 있는 전통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쭉 있었잖아요. 강대상이 있고 그 자리에 나무 있고 전에 있던 우리 이상희 권사님 전설적인 우리 한마음교회 사역자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가 건축하는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출근해가지고 하루도 안 빼고 사진을 다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짓기 전에 이제 거기 일부러 가서 견학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인사를 드리고 만나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목사님 어떻게 멀리서 오셔서
제가 교회를 좀 견학하러 왔다고 장로님하고 이미 이제 70이 넘으신 그때 당시에 7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 볼 거 없어요. 이 장로님만 데려가시면 돼요. 장로님이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출근해가지고 다 보고 사진 찍고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만 데려가서 교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냥 이상희 권사님 어머 아버지 장로님이 그냥 신이 났어요. 교회를 보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지하실부터 가니까 이제 지하실 포함해서 5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옆으로 그렇게 넓진 않죠. 한국은 터가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5층으로 올렸는데 모든 방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하실부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문이 잠겨진 방이 있으면 그 사찰 집사님한테 여기 열쇠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도 제가 속으로 됐는데 본당 보고 이렇게 봤으면 됐잖아요. 근데 방마다 다 보이면 설명하는데 막 갈수록 신이 나세요. 본당에 이렇게 갔는데 색깔이 약간 이렇게 고동색 중심으로 그 앞에는 이제 강대상 있고 전통교회 이렇게 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막 그것도 본당이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나시겠어요. 또 설명하는데 제가 근데 색이 좀 노색이네. 예?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이게 노색이에요? 권사님 노색이잖아. 그랬더니 참 내가 별소리를 다 듣겠네.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정된 색깔을 나무 색깔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나무 색깔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노색이네 뭐 그랬더니 별 소리를 다 듣겠어. 권사님이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제가 친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장감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 무대를 볼 때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네, 새벽이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가설 무대가 있고 공연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관심 갖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연출자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연출자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그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뭐 그림을 무슨 비비크림이나 뭐 이런 걸 발라서가 아니라 정말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각성도가 훨씬 더 되는 사람은요 빛이 나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메가폰을 꼭 들고 있지 않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모임이나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보세요. 누가 왕주고 누가 거기에서 중심인물이다가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중에서 딱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에는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주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치워가지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멍에를 덤태기로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밝게 깨어있는 전위적인 무대의 연출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진 존재.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는 하나님 프로젝트의 주역이 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한 세상 육체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으리라. 인생의 시기를 따라서 오는 질병이나 수술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데 저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치유된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지 육체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육체 따라 산다면 육체는 정욕의 문제일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연단되는 것입니다. 연단되고 면역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앞당겨서 13절을 읽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제가 이상희 권사님 얘기하니까 이상희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세례받으시는 분 중에도 이상희 자매님이 있어서 내가 아 좋은 사역자의 이름이 또 나타나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돼서 정금같이 예, 그런 도전과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제되어서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순금과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은 저절로 원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 정제하고 걸러내야만 정금이 됩니다. 그냥 캐내가지고 그러면 순금이 여기 어디선가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순도가 떨어지는 광물질 속에서 불순물을 정제해내면 그래서 순금과 정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죄와 불순물을 걸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불가마 시험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기약이 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연단당하는 줄 믿습니다. 불순물이 걸러지는 줄 믿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에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머리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셔서 정사각형 정육면체 그 열에 따라서 위로 집에 돌들이 그 모델을 따라 쫙 반드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머리돌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이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욕되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으니까 너희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욕먹는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것이니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건 마치 어느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 성막이 있을 때 성막 위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보았죠.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이 옷도 평범하게 입고 같이 섞여 있는데 얼굴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연출자구나, 저 사람이 감독이구나, 저 사람이 이 모든 일에서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 금방 드러나듯이 아마 하나님의 천사도 마귀도 교회 오면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도처에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마귀는 실망해서 떠날 거고요. 천사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고난에는 두 얼굴이 있는 거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자초한 고난일 뿐이에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16절 같이 읽으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의 이 질그릇에도 척추결핵으로 10년 누워있으면서 쓴 아주 생생하고 그리고 분명한, 조금도 어떤 과장되지 않은, 보니까 예전에 일본에는 복음화율이 낮은데 그 일본 그리스도인 중에는 꽤 정금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삼포릉자. 저 일본말을 못 읽으니까 어릴 때 그렇게, 야, 이름이 무슨 삼포릉자, 이상하게도 생겼다. 미우라 아야코죠. 그 이 질그릇에도 아주 어릴 때 집에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데 참 기이했어요. 표현도 우리하고는 다르다. 너무 객관적이고 자기 삶의 문제를 그렇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선명한 그리스도 신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질그릇에 주님은 보배를 담으셨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수술을 해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수술만 하게 하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수술을 해도 영광이 되거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씩 지나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지 마세요. 예, 나는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주님 십자가 가까이 가는 거겠지. 그러지 말고. 예? 누가 그러라고 하였느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 18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예. 빠듯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목표는 아니죠. 주님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죠.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주셨죠. 약속은 성취되기 위한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으면서 주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를 줘요? 돼지저금통을 주는 거죠. 돼지저금통은 약속이에요. 계속 이렇게 넣어서 빼먹지 않는다면 약속이죠.
그리고 제주지검통이 참여를 어떻게 해요? 구좌를 열어주는 거죠. 구좌를 열어서 예, 큰 약속이죠. 이제 구좌가 채워지도록 해서 예,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좌를 터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성취를 주십니다. 그래서 또 10년 다름질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약속의 첫걸음을 뛰었더니 분명히 달리는 일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죠.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것, 그건 주님 앞에 자랑이 되십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초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는 모델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구텔 레벤스퓨룽. 선한 삶의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을 하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열일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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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는 우선순위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치여서 사는 거고요. 치여서 살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번아웃에 빠진 사람의 첫 단어는 뭐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이놈은 집구석이. 설거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나오고. 이 지겨운 세상을 누가 좀 끝내줄 수는 없을까? 예, 말이 시대는 거예요. 뒤치다꺼리 아이들 뒤치다꺼리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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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어. 예, 이게 번아웃입니다. 인생살이가 직장이 공무원들은 뭐 밤날 같은 민원이 와서 똑같은 질문이, 공항의 안내 데스크의 도우미는 표정이 싸늘해요. 뭐 똑같이 해서 와서 뭐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와서 뭘 물어봤더니 토일렛 아니면 써 있잖아, 눈이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써 있잖아.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지겨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번아웃 인생이에요. 번아웃 인생.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저절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꽃을 심고 면목을 심는 것. 어떤 약속이 시작되는 것은요, 번아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저절로 세워져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못하는 것 같이 보이죠.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쁨이 있고요.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하니까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동원이 돼요. 다른 것들이 저절로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복음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뭐 교회가 학원이야. 그리고 갔는데 잘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잘 케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가슴이 아프고 쓰린 거였어요. 케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복음 사역이 중요하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저절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간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의 간증이 있으면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 간증의 여파가 미쳐요. 이번에 1대1 간증 누가 했는데 들었어요? 나 들어봐야 되겠는데. 케어해가지고는요 그게 안 돼요. 이분을 케어했으면요 저분 케어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근데 간증을 한 거는요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너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얘기만 들었어. 나 꼭 보려고 그래. 아, 그렇게 은혜스럽고 또 재밌었다면서 그거 좀 봐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파급효과예요.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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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케어를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카메라의 핀에 우리 기억자들하고 비유했어요. 처음에는 핀이 4개가 맞는데 그래도 사진이 돼요. 그런데 점점 핀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찍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점점 핀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128핀이 초점을 맞으니까 사진이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나와요. 예, 섬에 모든 사람이 케어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300교회를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300교회를 하려고 보세요. 아마 두 교회 다니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잘해보세요. 알아서 잘해보세요.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큐티 세미나를 섬기는데 우리 메인스트림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300교회 no problem 그런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30교회만 하기로 했잖아요. 30교회만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300교회 no problem 그래서 오케이 저는 생각하고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그러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why me? 못담시 하필이면 왜 나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번아웃 이거 못해 먹겠어요. 목사님 힘들게 먹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이.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안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일을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파급효과가 정말 강력한 전염력이 있는 강력하게 비룰렌트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마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신앙서적 보고 뭐 1875년 켄터키주에서 했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 이번 주는 수술이 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회복과 그 이후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대하시고 주님 저에게는 작은 메가폰이 주어졌지만 저는 연출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고 그게 파급효과가 맺어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 우리가 권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가 권한을 받은 너의 믿음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의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고 겸손과 온유로 준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는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